우리 화상 약초 갖다 한 점 했는데 때가 어떻게 많이 끼었고 이거 그 아닌 것 같죠. 그래도 이쪽에는 이렇게 이쁜 무늬가 보이네요. 깨끗이 닦았더만 이렇게 좋은 빛깔이 나네요. 완전히 새 옷을 갈아입었죠. 진짜 너무 아름다운 빛깔이 나왔네요. 양쪽에 좀 빛깔이 틀려라도 진짜 좋은 호피네요. 제가 무겁게 한 손은 못 들고 또 이렇게 놔두고 보여드린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애쓰는 성의를 봐서 잘 봐주세요. 이 호피도 우리 화산약초가 또 한 점 해왔네요. 근데 이 호피는 좀 어찌 보면 고기같이 좀 생겼죠. 진짜 좋은 호피네요. 화산은 화산도 바쁘답니다. 그런데 엄마 생각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탐사를 해다가 촬영을 하고 주네요. 아들이라도 너무 고맙죠. 오늘은 호피가 이렇게 딱 서갖고 아주 멋있네요. 우리 화산약초가 목침 호피를 또 한 점 해왔네요. 빛깔이 이쁘게 나왔죠. 이런 맛으로 호피를 보러 내일 오다시피 한답니다. 한 점이라도 보면
기분이 엄청 좋아요. 아무리 힘들고 돼도 된 줄도 몰라요. 너무 좋아갖고. 커피도 우리 하단 낙조가 한 점 또 했답니다. 진짜 빛깔이 아름답고 이쁘죠. 물속에서 그냥 어떻게 오래 있어갖고 닦아도 안 지네요. 진짜 이런 호피 문이 보기 힘든데 아름답고 이쁘죠. 이 돌은 또 막 탐색을 해놓게 때가 깨질깨질이 묻었네요. 또 씻으면 좋은 호피가 또 될 겁니다. 좋은 호피 많이 구경하세요. 호피가 제가 깨서 길지 다 좋구만. 이 호피는 이쁜 아기 호피네요. 진짜 아기 호피 귀엽죠? 구독자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몸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